농담으로라도 견딜 수 없는 말은? 너 살쪘냐? 그런 게 있나? 있어요. 딱 질색인 거. 너 여자한테 많이 차였지? 차인 적 없는데? 사귄 적이 없어서. 어? 모쏠이라고? 하긴 타이밍도 치는 남자 여자한테 매력 없지. 그러면 넌 연애 되게 잘하나 봐? 난 눈치 보고 빼고 그런 거 안 해. 누구처럼. 집에 들어가기 싫으냐? 뭐야, 괜히 오바 떨지 마. 오바 아닌데. 괜히 떨리냐? 진짜 왜 이래. 놀랬냐? 애기야 미안. 다 아는 척 하길래 다 큰 줄 알고. 너 실수한 거다. 쉽게 상처받는 타입인지 몰랐네. 누가 상처받았다 그래. 됐다. 놀래켜서 미안. 난 상처 주는 타입이거든. 놀랬냐? 애기야 미안. 쉽게 오해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솔직히 뒤에서 제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어디 쪽이든 취업 걱정은 없잖아. 돈 많은 남자한테 스폰을 받는다느니, 세상 편한 금수저라느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신경 안 쓰려고요. 남들 시선 같은 거. 시간 될 때 전화해. 오늘 통화 못해. 중요한 일 생겨서. 이거냐? 중요한 일?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우리 집 어떻게 한 건데? 네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나 본데. 그거 나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긴 좀 미안한데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상처받지 말고. 뭐 키스까지 한 건 내가 잘못한 건데, 어차피 너가 먼저 도발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좀 조심하고. 어두운데 얼른 집에 가. 험한 세상에 어쩌려고. 돌았냐? 뭐? 니네 집 어딘지 모르고 난 그냥 우리 집 가던 중이었고. 이 근처 살아? 동네 주민이었네. 잘 가. 그럼 아까 전화는 왜 하라고 한 건데? 등신이냐? 과제잖아. 아 맞다. 등신 차려라. 험한 세상에. 야, 너 어디 가? 우리 집. 불만 있냐? 암튼 쓸데없이 오해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호감, 좋아하는 감정, 뿅뿅. 아,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좀 무리수를 뒀네요. 자, 이렇듯 호감을 가지긴 쉽지만 상대에게 그걸 제대로 표현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호감을 표현하고 느끼는 방법이 다 다른 탓에 방금 저처럼 안타깝게도 호감이 비호감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수록학생, 그랬었던 적 없어요? 글쎄요, 비호감으로 전달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수록학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자, 이번 미션은 호감 표현하기입니다.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자면은 진심이 담긴 뭐 손편지를 쓴다던가, 춤이 될 수도 있고 노래도 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서 준다던가, 물심양면 챙겨주기로 호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자, 배운 것을 토대로 파트너한테 호감이 있다는 가정하에 호감을 표현해 봅시다. 물론 가정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요. 주원아, 이거 떨어졌어. 고마워. 요즘 별일 없지? 야, 조태진, 미션 뭐 할 건데? 몰라, 아무거나 해. 나 할 일 있어서. 어, 아까 뭐 있지 않았냐? 편지, 노래, 춤, 소원 들어주기. 그거 하자, 소원. 됐지? 왜 하나? 내 소원, 오늘 저녁에 작업할 시간 필요. 작업?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할까봐 설명하는데, 내 미술 작업. 그래서 지금 안 온다고? 너만 바쁘냐? 나도 할 일 많거든? 얘기 좀 해. 얘기 좀 하자고. 나와. 와, 추워. 소원 들어주기 네가 하자며. 그것 때문에 약속도 잡았고. 근데 문자로 통보하고 잠수 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기분 나빴다면 쏘리. 너 지금 복수하는 거야? 웬 복수? 통화 미션 못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도 이러는 거냐? 왜 웃어? 귀찮은 거 아니었어? 데이트 미션 할 때 틱틱대길래 재미없나 보다 했고, 통화 미션 때도 그랬잖아. 쓰레기 버리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과제하는 게 귀찮은가 보다 그랬어. 딱히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호감 미션도 생각해보니 너도 귀찮아하고 나도 바쁘니까 서로 시간 들이는 것보다 각자 할 일하는 게 편하겠다 했지.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언제 귀찮다고 한 적 있어? 말로는 안 했지. 행동으로 보여줬지, 지금까지. 네가 오해한 거야. 귀찮은 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는 거 좋았다는 건가? 오늘 약속도 나름 기다렸다는 거고?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 자주원. 왜? 넌 네가 자주 오해받는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네가 한 행동이나 네가 한 말로 너를 이해해. 네 속마음까지 다 알아들을 수 없잖아. 안 그래? 알았어. 오해는 아니야. 이번에 오해한 건 너야. 내가 복수한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너도 오해받는 거 싫지? 나도 좀 불편하다. 야, 조태진! 나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해. 근데 혼자 잘 먹는 척해. 그래서 재수학원 다닐 때도 애들이 같이 밥 먹자는 말 안 했어. 어떨 땐 너무 싫어서 그냥 굶었어. 지금 내가 못 알아듣는 거냐? 기다려봐. 거의 다 왔어. 미안해. 오해해서. 알았어. 얘기 다 했냐? 시간 있으면 저녁 먹자. 내가 살게. 배고파. 너 그게 소원이었지? 같이 저녁 먹자는 거. 너 은근히 팩트로 사람 속 후벽 파더라. 전공 살리는 중. 사람 속 파내는. 설마 너 그거 개그냐? 먹을래? 나 요즘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근데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내가 정말 싫다고 느끼는 모습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그걸 깨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된다고.